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앞서서 저희가 또 제목에서 만나봤습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좀 정책적으로 주식시장을 부흥하려는 노력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한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날 한국 거래소 개장식에 참석을 해서 그때 이제 금투세 폐지 등 여러 이제 정책들을 발표를 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제 현직 대통령이 한국 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사실 어제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제 두 번씩이나 대통령이 한국 거래소를 방문을 했는데 어제는 사실 이제 큰 주제로 이제 제시된 게 이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요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그래서 이제 각 부처별로 그동안에는 이제 연초에 이제 업무 보고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해당 부처랑 이제 일부만 모여서 이렇게 보고하는 형식의 좀 폐쇄적인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정부의 업무 보고도 듣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요. 사실상 이제 어제는 금융위가 예, 이제 올해 이제 정책을 발표를 하는 업무 보고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 이제 주식 관련된 얘기도 이제 많이 나왔고요. 사실 금융 관련된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좀 기자들 사이에서 좀 많이 얘기가 됐던 게 이제 금융위를 이제 출입하는 이제 기자들이 이제 금융부 소속의 기자들이 있고 또 이제 증권부 소속의 기자들이 있고 그런데 보통은 이제 메인이 이제 금융부 기자들이 은행 등 이제 각종 이제 가계부채든 이제 각종 이제 금융 관련 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주로 메인이 되거든요. 근데 어제 취재 같은 경우에는 증권부가 메인이 됐고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뉴스 이제 1면을 보시면 다 이제 증권부 주식 관련된 이제 소식이 이제 1면에 나왔고 저희도 보면은 이데일리 같은 경우에도 큰게한개 면을 썼는데 증권부에서 이제 톱 기사랑 이제 중간 기사로 크게 썼고 해서요. 좀 증권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몰려 있어서 너무 이제 다뤄야 될 소식은 많긴 하는데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실 때한 요런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이제 정도 한세 가지 정도 한그 하나는 이제 뭐한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금투세 관련된 내용 그리고 ISA 관련된 내용 요 정도로 먼저 이제 저 요약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증시가 부흥을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하나 오늘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뭐 정부 측에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예, 사실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오전에 이제 발표가 돼서 이제 일주일 전 그동안에 이제 일주일 상황을 보면 많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시장 혼란이다, 정책 혼선이다, 정부가 왜 이렇게 하냐라는 이제 불만도 많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어제 이제 업무 보고 관련돼서 그저께에 사전 브리핑 형식으로 금융위 부위원장의 이제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오후에 금융위원장의 사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또윤 대통령이 업무 보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가장 이제 질문, 이렇게 브리핑 사이에서 똑같이 나온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요 발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정부의 좀 입장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그저께 김소영 부위원장에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제 현물 ETF를 공개를 하면 금융회사가 가상 자산을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 현행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요렇게 좀 밝혔고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좀 입장을 밝혔고요. 어제 이제 오후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또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주현 위원장이요. 그 너무나 명확하게 저희 보도자료에 입장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하거나 뺄게 없는 것 같아. 딱한 문장으로 저 입장을 밝혀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종합을 해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래도 언젠가 좀그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냐라는 좀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지금 그저께 어제 브리핑을 보고 나서는 아, 이게 당분간 뭐 아무리 그래도 총선 전에는 그 계속 좀 불허 입장으로 갈것 같고 그 뒤에도 과연 이렇게 승인을 할지 그것도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구나. 좀 생각보다 저 당국의 입장이 좀 강경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사실 이렇게 좀 입장이 나온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섣불리 지금 좀 나오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련된 것이 분명히 나와야 할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물론은 이제 명시적인 이유는 자본시장법 위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또그 안에 좀 이제 속내나 이제 속뜻은 또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첫째로는 그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 만약에 이거를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했을 경우에 그 파장, 즉그 머니 무브에 대한 파장에 대해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했을 경우에 그럼 코인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이제 유출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새로운 어떤 투자자들이 뭐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어떤 코스닥 등에 투자하고 이제 있는 투자자분들 중에 이제 자금을 이제 코스닥 등에서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금 더 수익률이 기대되는 저 코인 시장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증시가 좀 위축되는 게 아니냐 하는 좀 그런 좀 우려가 좀 제기가 됐고요. 사실 좀 그런 게좀뭐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사실 어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좀 빠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더좀 이런 우려나 불안감 이런 리스크에 대한 게 당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그또그 부동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뭐 리스크도 있고 홍콩 또 ELS 관련된 그것도 있다 보니까 금융 당국에서 좀 깐깐하게 좀 이런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같이 말씀드리면 요런 최근에 어떤 리스크와 함께 코인 리스크에 대한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번에 이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승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발언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아주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그래서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리스크가 상당한 차원에서 정부 쪽에서도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요. 좀 향후에 좀 관전 포인트는 취재를 해보면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SEC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한 5월께 이제 결정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SEC에서 그 이더리움까지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자산 시장에 미칠 좀 파장이 이제 클것 같고 그러면 우리 당국에서도 아 그러면 계속 좀그 막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한전 2분기 정도의 어떤 좀 정책 변화를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산 시장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첫 발을 내딛지 않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아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리스크가 말씀처럼 워낙 많다 보니 지금 그러한 정책들을 사실 내놓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또 금투세를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도 같은 시간에 금투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좀 새로 나온 이야기가 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금투세 관련 이슈는 계속 좀 새로운
그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있고, 사실 지금 폐지한다고 했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예. 이대로 되면 내년 1월에 이제 그 과세가 이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최종 그까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속 좀 이제 일주일 사이에 좀더 업데이트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이제 그저께 이제 브리핑 때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내용을 밝혔는데요. 우선 이제 그 새로 나온 내용은 그럼 금투세 그 폐지 관련돼서 향후에 어떤 그 정책 로드맵이 어떤지 이렇게 보니까 이번 달, 빠르면 이번 달 말, 뭐 늦어도 2월에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제 제출한다고 합니다. 주무부처가 이제 기획재정부인데요. 기획재정부니까 당연히 이제 국회 관련 상임위가 이제 기획재정위가 될 텐데 기획재정위에서 논의를 해서 그때 이제 처리하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저그 국회 쪽에도 그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그 총선이 3개월도 채안 남아서 지금 다 이제 지역구 가신 상황이라 과연 2월에 처리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은 드는데 어쨌든 저 정부 쪽에서는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관련된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제 금투세가 이제 주식, 펀드, 채권, 금융 파생 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이제 5천만 원 이상 벌면 이제 내년 그 1월부터 20% 이상 이제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그게 그 2월에 이제 논의를 하고 만약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4월 총선이 끝난 다음에 4월, 5월경에 다시 한번 이번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그 주요 또그 법안들을 한번 일괄 처리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처리될지 한번 또 보면 될것 같아가지고요. 계속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은 뭐 증권거래세 등 다른 또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 일정도 요번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그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제 그 재작년에 코스닥 기준으로 0.23%였던 증권거래 세율이 이제 작년에 이제 0.2%로 이제 그 인하가 됐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0.18%로 또다시 인하가 되고 내년에도 0.15%로 인하가 됩니다. 근데 이제 폐지가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하는데 그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폐지가 될지, 더 인하가 될지는 2026년 상황은 조금 더 이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인 쪽의 세금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저 금투세 관련된 이슈도 그렇지만 저희가 저그 어제 썼던 이데일리 기사의 어떤 그 독자분들께서 보신 그 클릭수를 보면 코인 세금에 대한 그 관심도 상당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코인 세금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세금이 내년 1월부터 이제 그또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50만 원을 이제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이제 그 22% 지방세를 포함해서 이제 부과가 되는 건데 사실 이 히스토리가 그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금융 그 투자 소득세를 랑그요 코인 과세가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2년 이제 그 유예가 돼서 2025년 1월에 이제 부과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당시에 5천만 원 주식 그 과세인 금투세가 이번에 폐지하기로 됐잖아요. 그럼 같이 이제 연계하던 코인 과세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저께 이제 기재부 세제실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기재부 입장에서는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서 2년이 유예된 상황이다. 근데 우선적으로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음 달에 이제 금투세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그 가치 세트로 그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한 재검토 논의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조금 노이즈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코인 관련 세금은 이미 뭐 몇 차례 나왔거든요. 그 노이즈가 다시 그러한 논란들이 좀 불거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 코인 관련된 세금이요. 그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1년 2월에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그 청와대 당시였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게시글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비과세는 금투세가 시행된다는 전제로 했을 때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데 비트코인 과세는 250만 원까지다. 네. 이런 과세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당시 5만 명 넘는 국민들이 국민청원에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 당시 이제 게시글의 이제 내용을 보면 청원인들이 주식하는 이제 분들은 많고 코인하는 분들은 오히려 적으니까 코인하는 분들을 무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또 이제 그 저 반발하는 그런 또 게시글도 올렸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금투세는 폐지를 하고 그 코인 과세는 그대로 간다 그게 되면 이제 그 2021년 때 문재인 정부 때 벌어졌던 그 코인 과세 논란이 다시 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많은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ISA 쪽이거든요. 뭐 새로운 것들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사실 오늘 관련된 뉴스가 그 신문 헤드라인 1면에 많이 실리기도 했는데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라고 했는데 이게 그 비과세가 이제 쏠쏠하다 보니까 이제 뭐 13월에 월급이다, 뭐 절세 끝판왕이다, 뭐 그 만능 통장이다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됐는데 요번에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만약에 되면 사실 이제 ISA가 이런 비과세 혜택을 고려를 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ISA 가입자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얘기가 좀 이번 달 초서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이번에 그 ISA 관련된 세제 혜택을 대폭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제 혜택 총 수준이 그 얼마인지 우선 물어보니까요. 연간 2천억에서 3천억 원 정도 감세하는 그런 저 정책이고요. 실제 이제 국민들께서 그 은행이나 뭐 증권사 쪽에 이제 가입을 할 때 기존에는 이제 ISA 이제 계좌의 그 한도가 이제 그 현행은 이제 총한도가 1억 원이었는데 그걸 두 배로 2억 원까지 이제 그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세제 혜택 같은 것도 그 쭉 보면 한 3년간 이제 묻어뒀을 경우에 한 150만 원 이상 정도 이제 받게 되니까 실제 이제 뭐 수백만 원 뭐 그 얼마 요 정도 하시는 게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실 수도 있지만 예적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냥 요쪽에 이제 그 묻어두시면 그 정도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그 이자처럼 이게 붙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예금이나 어떤 적금에 이제 두실 거면은 ISA 쪽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아마 이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쪽에서도 관련 상품에 대한 안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좀 그 어디에 좀 이제 뭐 금리도 이제 인하한다고 하고 하니까 어디에 투자할까 하실 때 한번 ISA 관련돼서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보시면 이제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ISA 총 가입자가 488명 그리고 총 투자 금액이 한 23조 원 되는 규모니까요. 사실 이미 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하셔서 알아보기도 했는데 가입해서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조금 더 이제 그 세 혜택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 쪽도 좀 짚고 갈까요? 예, 공매도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제도 개선 중인데요. 사실 이제 이번 업무 보고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주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그 관련된 이 일정을 보면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전산화 관련된 거를 이제 그 마무리를 하고 그 대주 대차 관련된 그 담보 비율 관련돼서 일어나가 하고요. 근데 처벌 관련돼서도 이제 저 강화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공매도 이런 내용보다도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얘기한 이제 발언한 부분이 더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때 이제 국민과 토론장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가 아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이나 차단이 구축되지가 않으면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도 다시 이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 그러면서 과연 이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거다 해서 사실 이제 의지를 좀 강하게 표명한 그러네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매도 관련된 부분도 계속 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이제 개선이 될지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